10cm. 무슨 일인가요? 아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앙! 도련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깽인데요. 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마리아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 왔는데 사고를 쳤어요. 아... 제가 마시던 커피를 이불에다 이렇게 쏟아가지고 이거를 세탁비를 지금 물어줘야 되기는 뭘 물어줍니까? 이거 진짜 그렇지 않나요? 아, 우리 토린 여러분도 잠깐 속으셨죠? 네. 이게 바로 말친과 토깽이네에서 빠질 수 없는 오늘 몰래카메라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핸드폰이 없긴 한데 원래는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놓고 볼 수 있는 네, 핸드폰 거치대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진짜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오늘 몰래카메라를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나리 다리한테 하려고 산 건데 여기 놀러와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리얼하게 하려고 어저께 오는 길에 여기 스타벅스 커피까지 제가 사서 왔습니다. 색깔이 그거잖아. 어, 다른 거. 아이스 라떼 사이즈가 네. 어? 이거 똑같은데요? 아, 좀 다른 거 같지 않아요? 아, 이 정도면은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아요? 똑같아. 기다리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 진짜 스타벅스 커피예요. 라떼. 일부러 라떼까지 샀어요, 제가. 여기 보면 정말 싱크롤이 장난 아니에요. 자, 어떠세요? 이거를 쏟았다고 해도 믿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쏟은 척을 할 거냐? 바로 우리 기아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노트북이에요. 말친의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분명히 담겨 있을 텐데 비싼 노트북에다가 이거를 제가 했다고 하면 과연 기아님 화를 내실지 아니면 천사 같은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네, 기아님 죄송해요. 잠깐만 놀래주세요. 네, 기아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방이 기아님 방이에요. 가면 안 가. 네? 일상 좀 찍으려고. 아, 이제 일 다 하신 거예요? 아, 다 했어요. 되게 뻔했어. 잠깐, 좀 이따 내려가겠어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한번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우리가 들을 소리가. 저기 노트북 보이시죠? 노트북 저기 말이야, 요거 잠깐 기아님. 네, 저 노트북 좀 잠깐만 빌려도 될까요? 네, 쓰세요. 네, 비밀번호는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 너 휴지 잠깐만! 휴지 아, 나 손을 걸어!
깻잎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처음에 놀랄 틈도 없이 뭐지? 뭐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빨리 누군가 크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거 제가 깻잎 놀래킨 그걸로 선물로 드릴게요. 마리아님. 와 이 대박. 잠깐만 이거 완전 똑같지 않아요? 아 나 진짜 진짜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장난 아니죠? 이걸 위해서 제가 어제 스타벅스 커피를 산 거예요. 라떼로. 그런데 남았어. 거야? 아 조금 남았죠. 저희 건 저희 채널에서 보시죠. 엄마! 마리아님 기다리세요. 구독해줘도